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얘기는 또 운명의 5시, 바로 오후 5시죠. 15년 만에 추가되는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 결과가 오늘 오후 5시에 공개됩니다. 지금 누가 최종 승자를 될지를 놓고 뭐 서로 내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어려워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게. 지금 진출을 하나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 PT들은 잘 여유롭게 끝났다고 하고요. 뭐 PT 끝나고 나와서 각 대표들이 박수도 치고 뭐 후련하다 이런 얘기 입장도 밝혔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저기 HDC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직접 와서 뭐 그렇죠. 행사를 독려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PT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안 되면 제 탓이고 잘 되면 여러분 탓이라고 하면서 독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한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산 아이파크몰 바로 HDC 신라 면세점, 신라 호텔과 현대 산업개발 손을 잡았죠. 신세계, 명동 신세계 백화점 본점 명품관을 기존의 본점을 했고요. 다 털어가지고 이제 면세점으로 백화점 만들겠다는 겁니다. 전체를. 예, SK 위에서요. 네트워크스는 동대문 캐레스타를 선정했습니다. 롯데호텔은 바로 동대문에서 승부를 걸었고요. 예. 같이. 강남구에서 유일하게 현대 DF, 현대 현대 백화점 그룹, 백화점입니다. 무역센터점 했고요. 그다음 여의도에서는 하나 갤러리아. 역삼 여의도 빌딩 인사드리기. 내에 갖추기로 했습니다. 예. 면세점을. 그리고 홍대에서 바로 이랜드 소교 자이 갤러리 하나를 또 신축해가지고 했었고. 한다는 아주 뭐 막대한 투자 계획도 밝혔죠. 저희가 한번 다 초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계획들은 모두 하나 면면이 다 화려했었고요. 아마 배점에서도 극히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최소한 이 변별력은 입지, 교통 요소하고 사회 공헌도 상생해서 나오게 될 텐데 과연 이것들이 이제 성패를 가르게 될것 같아요. 어떻게 김대현 변호사 뭐 하라고 감탄사를 한숨인가요? 아, 그게 아니라 그 정치적 칼럼니스트가 이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상생, 뭐 기업 사회 공헌이랑 그다음에 예. 입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과연 입지가 어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디가 좋은 것 때문에 뭐냐면 자, 우리가 상생 사회 공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울시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부 부처 관계자가 심사위원들이 뭘 중심에 놓고 볼까? 원도심을 살려야 됩니다. 같은데요? 제가 제 판단인데 예. 그건 그렇다고 본다면 가장 지금 살려야 될 이렇게 상권. 절박한 지역이 어딘가? 사실은 용산 여의도 쪽이거든요. 사실 원도심으로 보면 예. 명동은 사실 뭐 요구들이 넘쳐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순전히 저 생각입니다. 그렇기 용산 때문에 쪽이면 HDC 신라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여의도도 많이 지금 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예. 100%제 생각이고. 근데 예, 굉장히 또 정확하셨던 그러니까 게그 어떤 낙후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쪽에 좀 방점이 가지 않겠나는 게제 생각인데, 네. 물론 결과는 개인적인 의견이죠. 예. 많은 유통 전문가들도 아마 입지로만 본다면은 이제 SK 네트워크스 쪽이 동대문을 동대문.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배점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 하나만으로 본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새로운 상권들, 특히 시장을 끌어안는 이런 측면에서 좀 배점이 높을 것으로 보여져서 각각의 분야에서는 강점들이 좀 있는데 그런 입지 쪽에서는 역시 이제 동대문 상권의 SK네트워크스라든가 여의도를 노렸던 한화, 또 서교동을 찍었던 뭐 이랜드 이런 쪽에 배점이 갈것 같은데 이번은 어쨌든 1000점 만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미세한 점수로 나누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업이 두 곳이기 때문에 배합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될 때, 누가 안될수 있다라는 얘기도 예를 나오고 들면 있어요. 같은 삼성계열, 같은 두지 않을 현대계열이 거다. 될 경우는 아무래도 논란이 불가피하죠. 근데 그거는 세간의 입장이고요.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명분들, 그러니까 가령 현대백화점이 있고 현대산업개발이 있는데 둘다줄 수는 없다.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즉 신세계 주고 신라 못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점수만 되면 어디든지 합당하는 곳에다가 이 면허권을 어떻게 보면 주겠다라는 그게 게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만약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되면 이제 안배론이 나올 텐데 그렇죠. 우린 그거 신경 쓰지 않는다. 무조건 점수로 하겠다. 그러면 아예 논란을 차단할 수 있는 또 역공이 될 수도 그런데 있겠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를 굳이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전체적으로 뭐 연준도의 자격금만 되면 허가제로. 풀어주고 허가제로 해서 어떤 그 경쟁을 붙여서 퀄리티를 높이는 게 바람직한데 굳이 이걸 두 개만 준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 어제도 우리가 이제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아예 자유 경쟁으로 어느 정도 요건만 되면, 배점만 되면 허가제를 하고, 면허도 뭐 5년마다 갱신 아닙니까? 원래 10년이었는데. 5년마다 이런 또 경쟁을 또 해야 되니까 왜 이렇게 관세청이 헤게모니를 잡느냐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인데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면세점이라는 하나의 세금 관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공권력 개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관세청이 이렇게 정하는 기준을 보면 저는 이런 단어가 떠올라요. 동전의 양면.
그래서 운영 경험이 있느냐? 있는 사람이 좋겠죠. 그렇지만 또 동전의 양면이라서 그렇게 되면 신규 사업자들이 또 들어가지 못하니까 네. 이런 동전의 양면이 이번에 큰 작용을 할 것 같고 제가 면세점 관련 기사를 쭉 이번 아침에 훑어보면서 참 삼성이 홍보를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부진 사장의 발언이 보도가 됐잖아요. 네. 잘 되면 임원 여러분들 덕이고 잘못되면 제 탓입니다. 정말 입 빨린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 빨린 소리라도 이런 예.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참 마음에 와닿는다는 말은 생각은 들고 우리 지도자들이 좀 이렇게 입 빨린 립서비스라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네. 되더라고요. 예. 그 보스와 리더 뭐 이런 예. 사이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말말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황금 티켓 놓고 대기업들의 CEO가 총출동해가지고 네. 지금 PT를 치렀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제 한 말입니다. 이동호 현대백 백화점 DF 대표 진인사 대천명이다 했고요. 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바로 앞서 얘기한 대로 면세점 떨어지면 내 탓이다. 네. 이부진 사장은 PT에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네. 동료하러 간 거. 동료하러 간 거.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황용득 한화 갤러리아 대표 열심히 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노종호 이랜드 면세점 사장 충분히 설명했고 좋은 결과 기대한다. 문종훈 SK 네트워크 사장 된다면 국가 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네, 성영목 신세계 DF 백화점. 대표는 PT 네. 잘 끝냈다. 더 드릴 말씀 없다. 예. 뭐 최선을 다했다는 표현이겠죠. 다들 더 드릴 약간 말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떨림들이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프로야구나 이렇게 할 때 맥강, 맥중, 맥약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지금 7개 출사표를 던진 대기업. 네. 그 나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좀 힘든 게요. 뭐 그나마 7강 중에서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존 독과점 논란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롯데 한 곳 정도를 좀 뭐 사전에 네. 배제한다고 하면 6강 정도인데요. 6강 1약. 예. 그렇죠. 6강 1약인데 뭐 어쨌든 그런 논점에서 롯데 분들이 좀 신경 쓸 수 있겠지만 이게 리그전이 아니라 한판 승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강이 어떻게 될지가 모릅니다. 우리가 약이라고 하는 곳들이 초강점이 돼서 뭐 한 명의 투수가 갑자기 잘 던질 수도 있는 거고요. 한 명의 타자가 갑자기 뭐 폭발해가지고 뭐 말로 없는 칠 수 있고 단판 승부기 때문에 실은 이번 판국이 더 안개 속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